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박세리. 자, 여러분들 이곳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프로골프 클리닉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설 프로입니다. 경력은 이제 10년 차이고요. 이제 코칭 경력은 거의 한 7년? 자, 그럼 오늘 신설 코치님한테 제가 이 드라이빙 스킬과 이런 좀 노하우를 점수받아서 오늘 270 70. 실질적으로 선수 남성 선수분들이 이 비거리 얼마 어느 정도 칩니까? 필드에서 실제 시합에서는 260, 70 정도 칠 거예요. 되게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마음먹고 때리면은 300 정도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랑과 신설 코치님과 드라이브 비거리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드라이버인데 네. 아이언 잡는 것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아이언. 네, 이 클럽 이름은 아이언이라고 하고요. 쇠로 아이언. 만들어서 손가락 기준으로 세 손가락 놔주세요. 위에 놓고 세 손가락만 먼저 잡아보실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 모양 빵 만들어주시고 엄지검지 사이 여기 딱 붙인 상태에서 이 엄지를 라인에 딱 올려주세요. 딱 라인 올려주고. 그리고 검지를 이제 네. 방아쇠 당기듯이 딱 걸쳐주시면 됩니다. 걸렸습니다. 오른손 그립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 위에 올려주세요. 아, 이거네. 네. 그리고 3번, 4번 손가락을 먼저 잡아주세요. 3번, 4번.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요 센터에서 살짝 좌측으로 벗어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발은 본인 어깨 넓이 정도로 서주시면 되세요. 편하게 이렇게 차렷하신 상태에서 인사하듯이 앞으로 숙여주세요. 그리고 무릎 살짝만 굽혀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면은 내 양팔, 그리고 어깨, 역삼각형 있잖아요. 지금 손이랑 내 손이랑 가슴이 만들어진 이 그렇죠. 역삼각형. 어깨랑 양팔이랑 여기가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만 쭉 보내보실게요. 하나, 쭉 여기까지만 보내시면 됩니다. 네. 둘 하면은 다시 어드레스. 어드레스. 그리고 셋 하면은 다시 반대쪽. 이렇게 보내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하나 하면은 한 번에 꺾는 것까지 같이 올라가 보실게요. 하나. 그렇죠. 그리고 둘 하면은 임팩트. 정지. 그리고 셋. 그렇죠. 일주일 동안에 나눠서 배우시는 동작을 오늘 하루 만에 다 하는 거라 조금 힘드실 그쵸. 거예요. 하나, 그리고 둘. 좋아요. 이게 스피드가 나고 힘이 올바른 순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짤깍 소리하고 불빛이 나게 돼요. 와우. 이게 이제 올바른 타이밍에 힘을 쓰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는 연습 기구예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연습 도구입니다. 이건 이제 마랑님이 드라이버 스윙 연습을 할때 제일 많이 쓸 도구고요. 이렇게 딱 하고 둘 잘하셨어요. 자, 이거 1단계 너무 쉬우니까 바로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 둘. 네, 이렇게 이제 불빛이 나면은 이제 내가 힘을 잘쓴 거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목적은 저희가 드라이버를 쳐서 멀리 보내는 거였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드라이버 연습을 좀 해보실게요. 하나, 둘. 좋아요. 이런 난이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요. 등 뒤에 걸쳐주시면 돼요. 네. 뭐 등이 약간 이렇게 굽으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차렷하신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우향우 했다가 좌향좌 쭉 돌려보실 거예요. 하나, 시선, 둘. 셋.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요거를 선생님 시청해 이거 주시죠. 네. 힘 빠지는 거 맞죠? 그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게한달 이상 배운 분들이 하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해요. 마랑님, 요 정수리 부분이 좀 고정이 돼야 돼요. 네. 요거 좀만 신경 쓰고 다시 해 보실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아. 하나, 둘. 그렇죠. 한번 더요. 하나,
둘. 그렇죠. 잘하셨어요. 하나, 둘. 스톱 그대로 계세요. 아,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자, 옆 눈으로 보이시죠? 네. 요 채. 요 보이기만 하면 돼요. 와, 그렇게까지. 네. 보내 주셔야 돼요. 네. 하나, 둘.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세 금방 나오고 있어요. 엄청 빠르세요.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불빛 내는 걸로 해 보실게요. 마라님 굉장히 엄청 빠르신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세 교정 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오! 오! 이야. 하나, 둘. 이야. 자, 이제 다음 단계. 제일 이제 무거운 거. 아까 안 했던 거죠? 네, 아까 안 했던 거. 아. 요거 되면 이제 바로 넘어가야죠. 요렇게 해서 저는 불빛 내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응.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야. 정말 말이 좋아. 언제나 진짜. 아, 진짜요? 진짜. 와, 정말. 이거 오늘 이제 제가 도전할 비거리. 네. 네, 260으로 가십니다. 자, 10번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손목이 너무 지금 통증이 심해서 큰일 났네 이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너무 골프 이 드라이빙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아까 그 단계별로도 난이도가 있어서 되게 재밌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그쵸? 보여줄 때 그쵸. 가능하면 그쵸? 권해드리진 않죠. 그쵸? 무리를 하다가 지금 왼쪽 손목을 좀 무리가 많이 됐나 봐요. 통증이 너무 날카로워서 웬만하면 하는데 제가 도중 처음이거든요. 부상으로 해서 도전을 처음입니다. 최초. 네, 최초고 제가 그래도 웬만한 부상이면 다 해요. 허리 다쳐도 막 다 하고. 오늘은 깔끔하게 교육 영상만 하고 다음에는 네.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몹시 아쉽네요.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하여튼 오늘 저와 같이 해본 시간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미있었고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뭐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좀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네, 네, 구로 디딤돌 단지에 위치한 프로골프 클리닉의 신설. 그래서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로바. 로바. 아, 로바. 이게 왜? 초반에 아프네. 이게 너무 아프네. 어디에요? 저 정확히 아픈 위치 어디? 손목이 좀 인대가 약간 좀 놀랐나 본데 금방 나아요. 저는 관절 회복이 되게 좋아서 스트레칭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스트레칭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말 그대로 몸이 못 버티는 것 같아. 한꺼번에 다 배우려니까.